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천 이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자성교서 8번째 시간이네요.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여러분들 글씨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많이 걷고 운동하셔서 체력을 기르는 것도 우리 글 쓰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자지요. 예, 이거 가볍게 살 대서 방향전을 짧게 되어 있네, 그죠? 예. 슬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예, 여기서도 내려와서 안으로 조금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위에는 조금 넓고 요 가운데는 조금 사이가 비좁네요. 받아줘서 위로 올라가고 하나 둘 세워줘야지.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 둘 세워주고, 자, 요 부분에서 딱 잡아서 하나 둘 당겨주면서 다시 뒤집어서 살짝 꽃이 살짝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원본에 여기 일직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요 부분은 여기 맞춰주면서 요 넓고 여기는 조금 더 넓게 되어 있으면서 안으로 들어와 쓰기죠. 이게 안으로 이렇게 원본에 보면 이렇게 되어 들어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요 밑에가 더 내려왔네. 이렇게 되죠. 없을 묻자가 아주 재밌게 되어 있네요. 여기서 딱 대면서 바로 내와서 뒤집어 줘야지. 예, 뒤집어서 이게 철저하게 주셔야 돼. 뒤집어야 되지. 딱 내려와요. 그러면서 가볍게, 예, 세워야지. 가볍게 가늘게 내려오면서 하나 둘 뒤집어야지. 허리는 가늘게 영창이 딱 나와서 어떻게 세워줘야 되죠. 세워서 놓으면서 탁 튕겨 나가면서 어디로 요로 와 있죠. 점 찍고 여기서 가볍게 대서 뒤집어야지. 쭉 내려와서 하나 둘 뒤집고 이렇게 가볍게 세워줘야지. 없을 묻자가 한 번에 들어가 요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일직선 되어 있죠. 여기하고 여기하고도 일직선이네. 쫙 끄면 그러면서 저는 요 간격을 요렇게 맞추어 줬어요. 요 간격들이 이렇게 맞아야 되죠. 예, 그러면서도 한 번에 획이 한 번에 자연스럽게 내어지게 연결이 되게끔 해주세요. 자, 모양 형자요. 가볍게 하나 앙세로 되어 있네. 짧게 되어 있어, 그죠? 세우고 받아야지. 쭉 들어와서 세워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세우고, 예, 여기서 가늘게 나가다가 둘 세워줘야 되겠죠. 자, 그러고 넓이가 조금 간격을 주면서 하나 가볍게 띄워주고, 물개가 하늘을 보잖아. 이렇게 살태해서 조금만 나와야 돼. 엉덩이가 많이 나오면 보기 싫어요. 살짝 날카롭지 않게. 자, 저는 이 넓이, 이 넓이하고 이 공간하고 넓이를 같이 봐줬어요. 일직선이고요. 이게 요것들이 연결이 서로가 돼야 되겠죠. 공간 비좁지 않게 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요거보다는 여기 약간 내려온 듯하게 끝이 여기 날카롭지 않게 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는 일직선이고 이렇게 봤을 때 공간 요 중심에서 이렇게 길이가 맞아야 되겠죠. 어조사 야자가 이 어조사 야자가 구양 여기서 집자성교서에서 보면 다 달라, 그죠?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세워야 되겠죠. 뱀이 말린 것처럼 이렇게, 예, 뱀이 말아서 틀고 있는 모습 같이 생겼죠. 이렇게 너무 빨리 쓰실라 그럴 거 없어요. 서울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면서, 예, 살 들었다가 조금씩 조금씩 눌러줬네요. 이렇게 덩어리로. 예. 자, 그러면서 저는 이 길이하고 봤을 때 여기하고 이 넓이를 봐줬어요. 이 넓이 비슷하게. 자, 그걸 봐주시고 이렇게 틀었을 때 여기서도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연결 행서에서는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는 일직선이 되면서 이 자리가 비좁지 않게 싹 보면은 엉덩이가 약간 들려 있죠. 앞에 하고 이런 부분을 살려서 써보세요. 연고고자가 참 재밌게 되어 있죠. 여기서 댄 상태에서 저 방향으로 싹 주면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간 상태에서 여기서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잡아당겨주면서 점을 하나 둘저 방향으로 가야지, 그죠? 이렇게 저 방향으로 여기서 받아야 돼. 그렇죠? 받아갖고 하나 둘 세워야지. 여기서 탄력을 가지고서 이 탄력으로 힘 펴지는 힘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부트를 으로 가볍게 대면서 몸쪽으로 살 땡겨주면서 세워야지. 세워서 빨리 하지 말고 살짝. 이런 부분이 너무 날카롭게 하면 글씨가 힘이 없어요. 요 중심까지만 나와주세요. 여기선 요거 약간만 내려와 있죠. 여기서 보면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첩에. 이 각도하고 이 각도하고는 같네요. 그렇죠? 예, 이 길이들 맞춰주시고 요 지점에서 이렇게 연결. 요 공간이 비좁지 않게 이렇게 봤을 때 요 핵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글씨가 좁아져요. 그런 점을 잘 살려서 쓰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앙세가 되어 있네요. 자, RG자가 깨져가지고 있는데, 그 유추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받아가지고, 가늘게 오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서, 이 사이가 너무 비좁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공간이 여기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고요. 요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이 공간 여기는 조금 넓고 RG자 같은 경우는 요가 조금 이렇게 좀 간격이 여기하고 좀 차이나게 해서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 일직선에서 이렇게 꺼줘야 글씨가 안정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으면은 이 공간 요 중심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이 간격을 맞춰 달라.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정확하게 살피면서 써보시기 바라고요. 날이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쓰시고요. 자,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천 이중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